고추장 이럴 것 같아. 고추장! 저 고추장이요. 나 환장하겠다. 어째서? 왜 없는 거야? 저희 누님 욱하시기 전에 빨리 고추장 좀 갖다 주세요. 내 고추장 좀 화가 난다. 네. 여기 잠깐 출연 좀 해주시죠. 날 좀 도와줘. 어떻게 된 거야? 어디로 간 거야? 네. 저기 저 본인 소개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 하유미 씨 편이. 네. 근데 지금 이 고추장이 행방불명됐어요. 누나는 불같이 화가 나고 있고. 어디로 간 건지. 가져오신 거예요? 집에서? 가지고 오신 거 같아요. 가지고 오신 거 봤어요? 차에서 내가 찍어 먹어봤어. 차에서 고추장을 드셨다고요? 오래돼가지고. 하유미 씨가 차에서 고추장을 드셨어요? 내가 찍어 먹어봤단 말이야. 아, 보지 못하시고. 혹시 몇 년생이세요? 지겹다. 몇 년생이에요? 83년. 네. 정말이에요? 그럼 계속 좀 찾아주세요. 내가 맛보는 방법. 구워 먹어. 하나를 구워본다. 계속 얼굴 펴요. 아, 근데 진짜 요리 잘하신다. 금방 이렇게. 좋아해요, 그냥. 근데 마실 수 없을지 몰라. 나 오늘 내 고추장도 아니고. 고추장은 확실히 가져오신 거죠? 확실히 가져왔다니까. 맛봐드릴까요? 임표 형님이.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 네. 아, 제가 그러니까 맛 없단 말을 못해요. 그냥 무조건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저는 다 잘 먹어요. 저는 맛을 못 느껴요. 저는 웬만한 건 다 맛있어요. 저는 막식성이에요, 막식성. 나도. 서서도 밥 먹어요. 카메라 감독님, 일리 오세요. 맛평가. 아, 뜨거워요? 조심. 다 맛있다. 이분도 다 맛있다 그러시는 분이야? 네. 태격을 보세요. 다 맛있다. 어때요?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요? 괜찮아요? 더 양념 안 해도 되겠어요? 네. 10점 만점에 몇 점? 9점이요? 9점. 오, 오빠, 내 고추장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아, 죽인다. 아, 라면 싹 그냥. 여기까지. 이거 끄어야 돼. 이거 그냥 올려도 돼요? 친구분들은 언제 와? 왔어요. 개지연 씨도 오셨고요. 아, 그 논란의 주인공. 예, 논란의 주인공이죠. 네. 그럼 친구분들 불러서 저 우리 하 선배님 많이 해주셨으니까 예. 같이 먹을까요? 예, 좋죠, 좋죠. 예. 아, 그럼 친구분들 오시라고 그러세요. 아, 친구분들 와주세요. 개씨. 친구분들 보고싶다, 보고싶다 친구야. 개씨. 보고싶다 친구야. 아, 왔다. 아, 왔다. 김원태 씨.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김원태 씨야? 김원태 씨. 고추장난 아니야. 얘가 지훈이에요. 진짜 와주셨네. 네, 안녕하세요. 종현 스타일 다 있어. 어떡해. 자, 앉죠, 앉죠. 이거 다 우리 하윤미 선배님이 하셨어요. 어우. 일단은 해봤어요. 잠깐만. 자, 정리를 할게요. 뭐? 79. 네. 79. 네, 빠른 80입니다. 빠른 80, 빠른 79. 아니, 뭐야, 민준사. 네가 항상 나굴리잖아, 그래서. 근데 얘는 빠른 79를 인정을 안 해. 형이랑, 내가 형이라고 부른 사람하고 친구를 했어. 가면서 셋이 안 맞는 빠른 79죠? 네. 어떻게 정리 좀 하세요, 있어요. 정리 좀. 그럼 만약에 빠른 80이랑은 친구를 해요? 아니, 저는 숫자리에서 다 정리를 해요, 친구. 아까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차인표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차인표 선생님 아실 거예요. 그 외국에서 되게 좋아하죠. 선배님 아시잖아요. 외국에서 네. 뭐 저 빠른 79예요. 네. 저 빠른 80이랑 바보 되잖아요. 네. 네. 뭐 무슨 소리냐. 너 79냐 80냐 79다. 뭐 78이다. 형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외국에서요? 아, 외국에는 형 자체에 네, 그죠? 그게 없으니까. 네. 외국이 그렇죠. 근데 이게 잠깐만. 누나 잘 들어보세요. 법적으로 대한민국 형 들어봐요. 한번 들어봐요. 형이라고 그래요. 들어봐요. 그래요. 들어봐요. 넌 솔직하게 얘기해.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제가 공익을 했었는데 제가 법원에 있었어요. 제가 법원에 있을 때 법이 개정됐습니다. 빠른 뭐 연도 이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79는 79, 80, 80. 내가 그래서 그날 딱 개정되자마자 얘한테 전화를 했어요. 80, 빠른 80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옛날 정이 있으니까 반말은 하되 형 호칭은 꼭 붙이자고. 당신이 벌려놓은 일이잖아. 수습해요.
햇살은 그건 개정되고.